가격이 얼마인가요? 70, 80 정도 했다. 미쳤어. 내가 이렇게 미쳤어. 할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하르기. 근데 왜 홍주예요? 구해줘 홍주. 저 좀 구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테리어 전문가 김홍주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바로 뭐냐? 세상의 모든 작업실을 리뷰한다. 바로 세무작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화인데요. 이 작업실 중에는 사진에 관련된 게 바로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스튜디오죠.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고 입지 조건이 어떻고 내부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무목적 빌딩이고요. 그 2층에 딱 보시면 스튜디오 업비에트. 이 건물 외관 자체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구루작가님. 홍주야. 최근 들어가고요. 홍주님을 되게 좋아하는 사진하는 사람입니다. 아트님 채널에서 많이 뵈셨다고 하세요. 네. 근데 왜 홍주예요? 구해줘 홍주. 저 좀 구해주세요. 여기 딱 오니까 정말 분위기가 너무 멋져요. 블랙에도 화이트로 다 꾸미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근호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어 보여요. 일단은 문은 이렇게 밀면 열리는 겁니다. 밀면은 부사 밀면이죠. 예. 이거 뭐예요? 무슨 판이에요? 사진 다 붙여놓으셨네요? 자석이네요, 다? 네, 예, 정말 무거운 철판인데 보시다시피 그냥 낙서장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니 모르겠는데요?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최근에 20만 명이 넘은 대한민국 최고의 유튜버 최마태님이라고 아세요, 홍주님? 아니요? 이분 사진처럼 제가 약간 찍으면서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붙여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어디서 구매하신 거예요, 대체? 이 철판은 이 공간을 처음에 디렉팅을 하셨던 공간 디자이너님이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갖고 싶은데 이거? 바닥도 너무 이뻐요. 종이 액자 같은 거를 걸 때도 쓰는데 이거를 그 패션 촬영이나 의상이 좀 관여되어 있는 촬영할 때는 이거 한쪽으로 쫙 밀고 옷걸이로 사용합니다. 다 설치하신 거예요? 이것도 제가 인수를 했어요, 들어올 때. 설치돼 있는 채로. 이렇게 새까만 청석이 처음 보거든요? 저도 처음 봤어요. 너무 이쁜데? 스튜디오 오픈할 때 저희가 추구하는 게 약간 블랙 앤 화이트다 보니까 검정색 청소기를 찾는 게 저의 약간의 소원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딱 이 제품이 출시를 해가지고 다른 거 묶고 다치지도 않고 이거를 구하려고 했죠. 발뮤다의 더 클리너라는 제품이에요. 공간이랑 잘 어울리잖아요? 네, 너무 잘 어울려요. 오브제 같아가지고. 삼각대는 벨로. 네. 사본이네요. 좋아하는 벨. 네. 이거 엄청 좋아요. 이 삼각대가 지금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 단종됐다고 알고 있긴 한데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오.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다리가 고정돼가지고 이게 좋은 게 다리 고정하기 힘들 때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네. 가져가시. 그리고 여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 이 네. 가구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맞춤 제작을 하신 건가요? 저렇게 디자인해 놓은 틀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스튜디오 알아보면서 매물 보다가 여기에 있는 이 가구들이 너무 좋아서 이거를 권리로 인수를 하게 된 거죠. 아, 그리고 스튜디오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또 궁금한 점이 네. 아예 아무것도 없는 공인중개사에서 그냥 상가로 들어가서 내가 인테리어를 하는 법, 이미 되어 있는 스튜디오에 권리금은 내고 들어가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는 이미 되어 있는 인테리어에 권리금을 내고 들어오신 건가요? 네, 맞아요. 어쩐지 이 가구들이 하나같이 톤이 똑같더라고요. 네, 너무 잘 돼 있지 않아요? 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카메라는 소니 알파1. 보통 이렇게가 저희 제가 스튜디오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조합입니다. 탐론 3550. 네, 요즘 삼양에서 나왔잖아요? 네. 좋은 게 나와가지고 그것도 관심이 많은데 이거를 정말 그 비쌌을 때 290? 아니요, 그거보다 더 330. 예, 300에 딱 턱걸이 정도에 맞춰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비싸게 샀지만 그만큼 좋은 렌즈라고 생각을 해요. 프로포터 비싼 동조기. 맞아요, 60만 원인가? 예, 항상 여기에 이렇게 카메라 넣고 얘는 이렇게. 야, 딱 거치대가 딱 있네요. 제가 발견한 꿀팁 중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테더를 안 합니다. 그러면? 와이파이로 잘 읽히고 사진 들어온 속도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로우로? 네. 가까이 갔다가 멀리 갔다가 할 때도 뭐 케이블 걸릴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박이에요. 맥 쓰시고 그리고 렌즈도 쇼샤워 넣으셨더라고요. 이쁘게 다 해두셨어요. 네. 그리고 소니. 왜 난 소니 쓰는데? 소니잖아 지금.
그리고 창문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아, 창문 좋아요. 스튜디오 오브 비트가 어쨌든 이 음표나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정확히 보시면은 오선보처럼 살짝 보이게끔 해놓은 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밑에 그림자 보시면 이게 같이 움직입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빛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막는 게 제일 큰 이슈거든요. 맞아요. 정확하게 돼요. 빛이 완벽하게 100% 막아지네요. 네, 안쪽에도 두꺼운 커튼으로 돼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조명으로 하니까. 그리고 조명을 프로포터 D2. D2가 명작이잖아요. 저 조명을 처음에 500W랑 1000W가 있어요, D2가. 근데 1000W를 했죠. 영끌해서 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살 때 좋은 거 사자 이런 마인드였는데, 근데 지금 저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프로포터가. 맞아요. 얼마에 사셨어요? 저거 두둥이랑 라이트 쉐이핑 툴 몇 개랑 지금 여기 있는 어벤져 스탠드 또 검정색으로 그때 기억상으로 한 600에서 800 사이에 샀던 것 같아요. 얼마 안 했네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이 CG 스탠드도 블랙이 있긴 있어요. 난만사를 막는 용도도 있고 인테리어 용도도 있는데 이 블랙이 나오는 데가 몇 개 없긴 해요. 사이즈도 몇 개 없고. 역시 사진을 하시는 홍준님이다 보니까 맞다. 잘 파악을 하신 건데 인테리어 전문가인데요? 예. 그리고 이 사다리 이 사다리가 너무 이쁜데요? 접었을 때다 되게 괜찮아요. 이거를 오! 이렇게 컴팩트해지거든요. 오! 아, 오 괜찮은데? 이쁘다. 잘 어울리십니다. 가격 빼고는 예뻐요. 가격이 얼마인가요? 그때 한 70, 80 정도 했던 거 같아요. 사고 싶은 것들 그 당시에 초반에 엄청나게 많이 샀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아, 그리고 의자 얘기해주세요. 아, 이 의자도 사다리만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의자인데요. 이 의자가 그냥 평범한 의자예요. 그 영어로 하면 Wild & Spears라는 브랜드거든요. 가구 보러 가면 안 잡을 수 있잖아요. 카메라 이렇게 보는 것처럼 다 안 잡았는데 저 의자가 딱 앉았을 때 이게 뭐지? 할 정도로 너무 편했어요. 너무 편해가지고 저 의자를 또 울며 겨자먹기로. 근데 이 의자가 되게 좋은 게 그냥 움직이는 게 되게 편해요. 한번 안 잡으시겠어요? 이 의자 중요한 게 이거 바퀴 걸림이 없는 거거든요. 하우 머치? 저거랑 좀 비슷한. 야, 여기는 올 때마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유선형 가구가 찾기가 힘든데 이거 다 유선형 가구잖아요. 네. 저것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여기 있는 가구들의 상당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인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갖고 있었던 모니터랑 데스크탑 본체가 다 검은색이네요? 아, 거? 이 높이까지도 칼같이 맞았던 거. 아, 이 모니터는 벤큐. 예, 역시 이게 되게 생각보다 가성비가 되게 괜찮습니다. 그 100 언더에 구할 수 있는 100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아, 맞아요. 그리고 그 의자가 이 의자죠? 아, 앉아보십시오. 진짜 그 착좌감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딱딱한 의자인데 그냥 오! 앉았을 때 그냥 뭔가 너무 편하지 않나요? 편한데요? 예. 네. 얘도 한 70만 원 하나요? 조금 더. 아, 100만 원 정도? 언더. 아, 의자가 진짜 비싸다. 엄청 비싸요. 이렇게도 할 수 있게 되겠죠? 미쳤어. 내가 이렇게 미쳤어. 할 수도 있고 뭔가 그 다양하게 활용할 수 이 마우스가 진짜 좋은 게 소리가 거의 안 들리다시피 하잖아요. 네. MX Master 3S거든요. 네. 왜 사진 작업하시는 분들은 저랑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전화가 왔어요. 클릭클릭 소리가 너무 커요. 다른 마우스들은 그러면 상대방한테 좀 예의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쓰면서부터는 조금 완화가 됐죠. 어, 저도 이거 쓰거든요. 예, 이것도 좋죠. 저 이거 6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다 알맞춤으로 타신 건가요? 일광전구라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는 전구를 정말 오랫동안 만들어 오다가 지금은 이런 디자인의 예쁜 조명 헤드들을 또 전개를 하는데 너무 예뻐요. 그 X100V 역시 블랙이죠. 이거 지금 190가 정도 한 거 아세요? 제가 산 것들이 다 가격이 좀 오르고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저는 근데 저 친구는 진짜 그 뭐랄까 그냥 피부 같은 카메라라 가지고 보시다시피 키홀더의 기능을 하고 있는 차키. 예. 그리고 여기 오시면 다 유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오면 안 돼요 이제. 아, 예. 거기는 이제 그 저희 스튜디오의 날것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물건을 좀 줄여보거나 하는 걸로 좀 충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이것도 다 오브체들이 너무 이쁜데? 좀 시즌마다 좀 바꾸고 있긴 한데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사진책들이랑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 브랜딩 굿즈들이랑 읽으려고 모아놓은 책들, 물론 많이 읽지는 못하지만 언젠간 읽고 싶어가지고 모아놓은 책들. 그리고 여기 싱크대도 검은색 싱크대 인생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검정색 싱크대요? 네. 아. 얼음 만드는 것도 검은색. 정수기도 검은색. 네, 커피 마시는 것도 검은색. 와인도 이렇게 뚫려 있어. 우와,
신기해요. 그리고 음향 시스템 매킨토시. 네. 저희가 엄청 비싼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엄청 비싸기는 해요. 구매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구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얘를 위해서 탄생한 공간 같다. 지금 가격 되게 많이 올랐어요. 사면 오르시네요. 투자의 기지 아닌가요? 매도를 안 할 물건들만 비싸지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에요. 엑스팩 V도 뭐 팔 거 아니니까 진짜 좋아하는 좋은 물건들은 가치가 계속 인정받는 느낌이에요. 물론 그 주식 투자를 그렇게 잘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아가지고 그게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우량주들은 안정적이다. 오프비트는 우량주. 이건 뭔가요? 이거요? 이거 뭐 같으세요? 스너펌. 이게 사실 스튜디오의 약간 자랑 중 하나거든요. 네. 모든 스튜디오의 염원인 선정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우와. 여기 안에 모든 선들과 배터리 스테이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충전기와 뭐 배터리나 리모컨 같은. 멀티탭을 하나 넣어놨고, 이게 이렇게 숨겨지니까 미적으로 좀 너무 과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안에 다 정리가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 미용실에서 쓰는 트레이 카트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미용실 브랜드를 하나 촬영을 했었는데 공간 디렉팅을 하셨던 분에게 한번 여쭤봤죠. 혹시 이거 검정색으로 하나만 발주 추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샀죠. 검정색으로 커스텀을 받아가지고. 갖고 싶다. 자, 그리고 스튜디오에서도 중요한 거는 화장실이 실내에 있냐. 아, 예, 사람 있습니다. 사실 좀 작지만 1인 촬영할 때는 여기서 파우더룸처럼 메이크업 실장님께 오셔가지고 여기서 진행할 때도 좀 있어요. 그 여기가 용변 보는 곳? 너무 이쁜데? 그래서 저녁에는 조명 켜놓고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 비대는 제가 촬영했던 비대예요. 이야. 그래서 너무너무 뿌듯하게 이거 하나 구입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까 그 저기 트레이처럼 촬영을 했던 것들을 이렇게 공간에다가 데려오는 거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스튜디오 오프비트를 와봤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 스튜디오를 둘러보니까 다 박자에 대해서더라고요. 혹시 스튜디오 컨셉이나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사진을 찍는 게 마치 누군가의 삶의 박자의 일부를 기록하는 행위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스튜디오를 차릴 때도 그러한 사진에 대한 저의 철학이나 생각들이 조금 녹아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보는 것처럼 음악과 관련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 공연장 같은 느낌이 좀 나기도 하게 좀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거는 동네의 분위기였어요. 왜냐면은 어디에 있느냐. 아, 제일 중요하죠. 찾아가는 경험, 그런 것도 되게 중시하실 것 같거든요. 입지 불패. 오실 때 이 동네 어떠셨어요? 아, 너무 고즈넉하고 좋던데요? 제가 감히 생각했을 때 서울에서 거의 유일하게 평화로움을 자연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동네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오시면서 주변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표정과 저기 이남산이 멀리서 보이는 거랑 낮은 건물들의 고도 막 이런 것들 보면은 오실 때부터 조금 더 내 삶에 대한 생각 정리를 좀 하면서 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가구들을 쫙 봤는데, 네, 가격대들이 좀 있는 것들이 많은데. 맞아요. 처음에 좀 투자를 좀 많이 하셨나 봐요. 사실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표현보다 그런 거죠. 영끌 같은 느낌. 내가 사진을 하는 게 내 삶에 있어서 거의 전부와도 같은데, 그래서 그 공간에 들어가는 물건들은 저를 위해서도 있지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경험을 드리고 싶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판단의 기준은 오로지 일관성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럼 저도 사진 한 장 찍어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그 홍준님 사진 찍으세요? 네! 취미로 사진 하거든요. 취미로 하세요? 취미로 하는데 막 유튜버 막 20만 구독자 이런 거 아니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하람지. 감사합니다, 하래끼. 감사합니다, 하래끼. 자, 여기까지 김홍주였습니다. 본인의 작업실을 소개해 주시고 싶다면은 바로 댓글에 있는 메일로 한번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세상의 모든 작업실 세모작이었습니다.